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 지구의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지구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가 장악했다. 사실상 욥도 장악을 당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면 아직도 사단은 이 세상 전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욥이 사단에게 장악당하여 있던 욥이 사단의 그 거짓 철저한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해방돼서 진짜 진리의 자유, 무조건적 사랑의 자유, 그 생명을 얻는 욥이 되면 그 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지구를 자기가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지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이것이 욥기의 개요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사단은 욥이 이제 몸에 병이 생기고 재산을 잃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고통을 겪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한 그 두 번째 시험에 또다시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청구. 청구. 이제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면 자, 22장 31절에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애명이 애칭이 시몬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이먼 이렇게 되죠. 시몬아, 시몬아.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사람이에요.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가 될 수 있고,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면 참 자기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심각해진다는 것을 사단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기 전에 이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떼놓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뭐 해요? 청구합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청구해요. 뭐 하기로 청구해요? 욥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묵사발이 되도록 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라고 내가 베드로를 청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보시면 서로를 이렇게 그동안 겪어보시고 그러면 이 특히 이 암, 그 다음에 자가 면역성 질병, 이런 류의 병에 걸려오신 분들은 상당히 모범생들입니다. 주로, 예외가 물론 있겠지만은, 주로 착한 분들, 그리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분들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적당히 얼렁뚱땅 해주는 성질이 아니고, 또 자기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남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거나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모범생들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 사회는 안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당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단은 아주 지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을 걸리게 해놓고 암 걸리게 하는 방법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암 걸려요?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그 별로 질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 주위로 보내. 보내가지고 나를 나하고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나를 배신하고. 그런 공작을 꾸며 사단이. 그게 잡신들의 장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 마음속에서 너무 밉고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유전자가 막 꺼지고. 사단이 착한 사람 병 걸리게 하기가 더 쉬워요. 안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런 거 뭐 당해도 뭐예요? 에이, 뭐, 자기가 그런 축에 속하니까, 뭐, 오케이, 뭐, 그러고 뭐 또 술 한잔 먹고 또 뭐, 잊어버리고 또 자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기치고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이 스트레스를 아주 예민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암 걸리고 나면 좀 못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저 자식들은 멀쩡하게 암도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게 참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사단이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런 성격 완벽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고 이러면 사단 참 싫어해요.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는 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싹수를 딱 죽이기 위해서 커지기 전에 미리 어떻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베드로를 시험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하려고 그러시지만 베드로는 알고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사단의 눈으로 볼 때는 쓸만한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쉽게 배반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면 베드로는 뭐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죄책감으로, 예수를 배반했다는 죄책감으로, 또는 쉽게 말하면 쪽팔려서 예수님께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요청을 사단이 예수께 해왔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거 거부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야.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우리 성경으로는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쪽에도 어떻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베드로는 내 사람입니까? 넌 건드리지 못해. 그거는 이 우주 온 식구들이 볼 때는 좀 뭐예요? 공평하지 않죠. 그거에 뚜껑은 열어봐야 돼, 안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돼. 그리고 온 천사들이나 이런 우주의 죄를 안진 우주 거민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거는 좀 뭐예요? 너무 독단적이다. 공평하지 않다. 왜? 자기들 보기에도 베드로 하는 말투,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뭐예요?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하다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도 그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위험을 느껴 안 느껴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 예수님 마음도 아프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지 뭐두번왜 불러? 그렇죠? 그런데 두번 부른다는 건 뭐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정말 진심으로 시몬아, 시몬아. 보라, 보라는 뭐 쉽게 우리말로 하면 저기 있잖아 이 말입니다. 내말좀 들어봐, 보라.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할 거야. 들어봐,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른다는 말 뭐예요? 채로. 채로 치는 거는 치는 목적이 뭐예요? 밀을 이렇게 채로 치면은 쭉쟁이들이 뭐예요?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만 남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를 뒤집다 흔들어 가지고 너를 어떻게 쭉쟁이로 날아가 버리게, 나를 떠나가 버리게 그렇게 만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사단이
너를 지금 시험하려고 그런다. 내가 허락을 했다. 아, 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병이 탁 걸렸을 때, 아하, 사단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나를 비관하고 이 세상을 등지게 하려고 나를 시험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하기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허락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했다, 허락을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자, 믿음은 언제 떨어져요? 베드로가 그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는 믿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언제 믿음이 떨어져요? 사단의 계획대로 완전히 묵사발이 되면 믿음이 팍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할 수는 없다. 그거는 누가 하는 말, 해주는 말이야? 그건 사단이 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지금 사단이 너를 청구해서 시험을 할 텐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 이제 상황이 됩니다. 바로 다음 날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여기저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 이 말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갖 후라이를 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현혹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라는 놈은 뭐예요? 우리 신앙에 아주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못 믿기 거슬르는 자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재판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이제 십자가형 사형이죠. 그 사형 언도가 선고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재판장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근데 또 밤이 돼서 그 지역은 쌀쌀하니까 불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이제 어떤 선고가 나올지 궁금해서 거기에 섞여서 같이 불을 피우고 있는데 캄캄하지만은 불을 피니까 이제 얼굴이 싹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한 사람이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 저거 예수파야, 저거. 어? 예수 따라다니던 예수 제자 아니야, 저거? 그랬더니, 옆에 저 비슷해 보이는데? 닮았는데? 그 베드로 어떻게 됐겠어? 주님께 확 들면서. 나는 예수하고 몰라. 난 예수, 그런 사람 몰라. 부인해버려. 배신이죠, 그렇죠? 한 번.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다음 저쪽 편에 또 한 그룹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좀. 아 거기서 또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어. 난 같이 댕길 일 없어. 난 그 사람 몰라. 나도 그 사람 싫어. 세 번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못 가지. 인간의 낯짝으로는 못 가요. 왜 못 가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래놓고도 예수님한테 돌아간다고. 베드로는 뭘 믿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을 끝까지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날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는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세 번. 세 번 배반하고 나면 닭이 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는 예수님이 그 말 한 거 다 뭐예요? 까먹었어. 하나님은 베드로가 까먹을 줄을 뭐예요?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는 말. 까먹었어. 근데 세 번을 다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어떻게 해요? 고고 하고 우는데 베드로가 아, 그 생각. 너는 그렇게 세 번 부인했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이제 이쪽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이동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저 멀리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 눈이 마주쳤어. 그 눈빛이 무슨 눈빛이게? 베드로야. 세 번 부인했지? 괜찮아. 그래도 믿어. 여러분,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는, 여러분은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쳤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 전혀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고. 아, 그러면, 자꾸 배신해도 되겠네? 이런 거는 성경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따져요, 논문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는 뇌는 저 안에 왼쪽 뇌입니다. 아시겠죠? 이 왼쪽 뇌는 그래서 숫자 계산하고 이거 따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뇌는 뭐 하느냐 하면 이 느낌의 뇌입니다. 하, 참 이쁘다. 아, 운에서는 따지는 거 못해요. 그래서 아, 운에는 노래 부르게 하고 그런 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전에만 가지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뭐하고 같이 써야 돼? 운에가 같이 써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운에를 완전히 마비시켜.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선 뭐예요? 미에 대한 감동이 있어. 예. 그래서 이 우뇌와 좌뇌를 자르는 수술이 있습니다. 우뇌와 좌뇌를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사고를 하려면 지성적,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감성이 함께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간질이 너무너무 심하면요. 나중에 약으로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간질 환자는 신경외과에서 쫙 해서 우뇌와 좌뇌 연결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하냐면, 느낌이 없어요. 따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강할 때는 남편이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가면 어머 당신 정말 멋있어요. 아 정말 응? 기뻐요, 사랑해요 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수술하고 나서 갖다 좀 뭐라 그러게 이거 뭐라고 사왔냐? 이거 얼마 줬냐? 돈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 감성하고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베드로가 세 분을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을 자네로만 들으면 어떻게 돼? 그럼 뭐 됐네. 뭐 그럼 뭐 바람 피우고 싶을 때 바람 피우고 또 돌아가면 되고. 그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좌뇌만으로는 되지만 우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성적으로 하면 시모나 시모나라고 두 번 부를 이유가 없지요. 이성적으로 쓰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경고하셨다. 이러면 돼. 그러나, 얘는, 시몬아, 시몬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돌아와서 너희 형제들을 강건케 하라. 지금 욥이 받고 있는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려 가지고 이런 투병 생활을 하신다는 데 대한 이런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난왜 이렇게 재수 없이 말이야 병 걸려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게 뭐냐 이게 예 네. 그러나 아까 우리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정말 이거를 얻지 못했으면 인생이 완전히 뭐예요? 꽝이야, 꽝. 껍데기밖에 안 남는, 그럴 뻔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서, 특히 이렇게 뉴 스타트에 오셔서, 특히 이 2부 세미나를 함께 하게 됐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욥기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사단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라. 병을 주라. 그리하시면 정령 욥이 주를 대면하여 주를 뭐예요? 원망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말이 맞아요. 욥이 재산을 다 잃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몸에 오는 심각한 질병을 얻고 고통을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죽게는 만들지 뭐요? 아, 야, 이거 무서운 얘기요. 살려만 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얘기요. 아마 우리 강 대표님이 그거 당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 그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다. 그러니까 결국 절대로 하나님은 직접 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다.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실제로 직접 나를 상대해서 시험을 주는 존재는 사단이지 하나님이 직접 절대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보면 자, 이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예요? 말라. 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여기 뭐라고요? 친히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요? 시험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얘기도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시험한 것은 아니고 사단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다. 그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여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직접적으로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 사단의 별명이 나옵니다. 사단의 별명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멸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멸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사단을 destroy는 파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멸하는 자, 파괴하는 자, 파괴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입니다. 시험하는 자.
이것도 성경으로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4장.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시험하는 자 나오죠,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자, 여기 쭉 보시면. 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시험하는 자 곧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한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자지, 그리고 파괴하는, 멸하는 자지, 하나님은 파괴하거나 인간을 뭐예요? 멸하시거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일 뿐이요?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일 뿐입니다. 자, 예,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그러더니 아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모양 이 꼴 해가지고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뭐요?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욕해버리고 그냥 이제 죽어라. 하나님 이거 뭐고 포기하라. 여자들은 이렇게 쉽게 마음이 편해. 그렇죠? 그래서 욥이 말하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 또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뭐예요? 뺏어가는 분도,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뺏어가는 거는 사단이 뺏어가요.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재앙은 누구로 인하여 오는 거다? 사단 때문에 오는 거지. 하나님이 재앙을 직접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뭐예요? 그 욥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있는 증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주시고, 복 주셨다가도 또 나쁜 짓을 하면 뭐요? 복을 뺏어가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조건적 사고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방문을 왔습니다. 병문안을 왔어요. 그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이 세 사람 이름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세 사람하고 욥하고 네 명이 지금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욥기 2장이죠. 그 대화의 내용이 욥기 3장부터 저기 욥기 32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지겹기 짝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 30장을 이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세세히 이제 제가 나중에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이 대화의 개요가 뭐냐면 불행하게도 이 욥을 병문안을 온 욥의 세 친구도
다 욥처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네 명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은 욥을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막 이게 막 형편없는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욥이 왜 병이 났다고 생각하게? 우리가 욥을 그렇게 존경했지만은 아, 이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짓을 하기는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욥은 실제로는 벌 받을 짓을 한 일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고백해라. 네가 벌 받을 짓을 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네한테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이런 벌을 주실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모든 인간이 뭐예요? 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번갈아 가면서 여봐,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우리는 너를 그렇게 존경하고 너를 사랑하고 했구만. 알고 보니 너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우리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이래서 병문안 왔다는 게 뭐예요? 욥의 속을 뭐요? 아주 갈고 유전자 덮고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는 다 사람들끼리 유전자를 끄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으면요, 여러분을 별로 뭐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던 사람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럽니다. 아시겠죠? 무슨 쇼야? 그러면 여러분 환자로서 기가 차야 안 차요? 아, 이거 그렇잖아도 그냥 우울증이 올라그래 샀는데 나 별 관심 없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뭐 이래서 이렇게 연극하고 위선이 넘치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또? 교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 재혹한 집사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난 모르게 뭐요? 호박씨 깐 게 있겠지. 뭐 이랬어 하면서. 이래서 이제 중상모략. 그러면서 수군거려. 아, 네. 이래서 환자를 더 뭐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또 돌고 돌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뭐예요? 환자 자신 귀에 들어온다고. 또 그거를 또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악한 사상이에요. 병난 환자에게 더 환자를 더 뭐요? 괴롭게. 네. 그거를 마치 뭐요? 도와준다는 또는 동정한다는 그런 걸로 위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과 욥을 찾아온 병문안하러 찾아온 이 세 사람이 다 그 사회에서 뭐예요? 유지들이에요. 다 존경받는 유지들이 결국은 영적으로는 조건적이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럴 때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그런 조건적인 이제 뭐
충고를 한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 새 친구들은 자기들은 뭐예요? 충고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욥을 인격적으로 뭐예요? 모독하고 있고 욥을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그 새 친구들에게 아주 시달리면서 결국은 아주 너덜머리를 내는 그런 일. 그런데 욥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할까요? 나는 너희들 생각처럼 나쁜 짓을 한 일이 뭐요? 없어!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어. 왜 나 같은 이런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벌을 주는지 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저 세 친구들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어. 미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욥기에, 욥기에 욥기 30장까지 그러니까 읽으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온갖 말이 다 나옵니다. 여기 31장으로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뭐냐면, 이쁜 처녀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그 처녀를 쳐다보지, 뭐요? 않기로 약속해서 나는 절대로 안 쳐다본 사람이다. 내가 만약 쳐다보면, 그 이쁜 젊은 처녀를 쳐다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게 뭐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겠느냐? 내가 처녀를 쳐다보면 하나님은 위에서 뭐예요? 이놈이 여자를 쳐다보는구나. 이 말이 맞다면 저는 막 맨날 당하고 살아요. 왜 여러분 그렇죠? 욥은 뉴스한테 강사는 절대 못해. 그런데 욥의 그 생각 사상이 이랬다 이 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 쳐다봐도 뭐요? 하나님 절대 가만 안. 그렇게 이쁜 처녀가 지나가는 것을 안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안 봤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병이 나냐 이 말입니다. 욥이 생각해도 뭐요? 하나님이 이상해 안 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이거는 이상해.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경남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쳤어. 그때 다 필기 시험이거든. 그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서 입학 시험. 근데 이제 불안한 거야. 이게 붙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영화 포스터를, 요만한 포스터를 막 별안박에 아무데나 붙이는 시대였습니다. 막 전봇대에도 붙이고, 막 어디든지 막 틈새만 있으면 갖다 붙여. 근데 주로 이제 미국 영화들이었어. 그 당시 뭐 한국 영화는 거의 맨들 수 없었던 시대. 근데 영화 포스터에 이제, 요염한 섹시한 여자가 탁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 그거를 쳐다보면 입학시험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
아시겠죠? 그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거는 누가 상고한테 속삭인 거게? 그렇죠. 잡신입니다. 그런 이상한 그 미신 같은. 근데 욥도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또 더 재밌어요. 욥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한 발짝 한 발짝마다 하나님이 나를 뭐요? 감시하신다 이 말이야. 카 참. 우리 옛날에 이재명 목사님도 안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비슷하죠, 그렇죠? 내 걸음을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의 괴휼에 빨랐던가? 이제 언제 내가 엉뚱한 곳에 갔더냐 이 말입니다. 내 발로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도 안 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언제 내 걸음이 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이야,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렇죠? 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뭐예요? 엿보아 기다렸던가. 예를 들어서, 저기, 저 근처 어느 집에 이쁜 과부가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뭐요? 이 과부가 나오면, 그러고 항상 뭐요? 지나가면서, 이걸 뭐라 그래? 스토킹이라 그래요. 그렇죠? 언제 내가 그거 했냐, 이거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근데 욥이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욥 참 재밌는 사람이야. 진짜 정직하긴 정직해.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시하고 죄를 지으면 단번에 뭐예요? 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자, 대충 욥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면 이런 욥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을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욥을 해방시켜서 욥을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사단이 지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자기 품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기 삶, 자기 것,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